볼웨이 소울 하베스터가 언락되네요. 영혼 수확사? 이름 간지나는데 이거 한번 해보죠. 영혼 수확사를 언락할 수 있어. 뭐야 이거? 오골드를 준다고? 인접한 적이 죽으면 오골드를 줍니다. 야 이거 개꿀 트랩이다 이거. 저 정신없는 애들을 볼까요? 뭐야 이거? 맵왜 이래? 진퍼. 나이트, 노블, 헤비아머 이런 것들이면은 이걸 쓰라는 거네. 바리케이트로 한 곳으로 모으고 소울 하베스터로 돈을 벌자. 스프링 트랩 이런 거 필요 없고 하푼 트랩 필요 없고. 데몬도 찍또 못하고 죽을 거고, 볼트 트랩 들고 와야겠다. 센 애들 많이 나오니까. 정도가 되나? 이렇게 세 개? 100마리 잡아야 본전. 거기다가 거리 제한도 이거밖에 안 돼. 시강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 맵이 어떻게 진행되나 좀 봐야겠어. 다리를 저기 놓을 필요가 없구나. 문 앞에다가 볼트 설치하고. 여기는 돌 하나 쓰고. 아닌가? 이럴 거면은 저거 수리하는 거 갖고 올 거야.
이거 여러 개 깔면은 여러 개 들어오나? 아 잠깐만 너 가지마. 아이 어디 가요? 미리 좀 막을 걸. 그리고 문 리페어하는 거 이거 들고 와야겠다. 리페어 들고 와서 문 고치면서 이거 여러 개 깔아서 한 마리당 10원씩 수금하는 것도 괜찮겠다. 수금 박사. 업그레이드 하면은 8. 일단 노블은 많이 남아.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짓는 게 나은가? 일단 리페어는 들고 옵시다. 리페어는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돈을 5원씩 넣어줘요. 일단 이건 조졌고. 리페어를 들고 오고. 두개 깔면 어떻게 적용되나 그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아, 여기는 두 개를 깔고, 여기는 한 개를 깔고, 시험해 보자. 100, 5 곱하기 2, 5. 안 되나 본데? 안 되네. 아이, 핀 나갔다. 에임. 하나만 되네요. 여러 개 깔면 안 되네. 맨 왼쪽 문 앞에 바리어. 여기? 그러면 여기로 몰리는구나. 뭐 하면 바리케이트로 치워도 될것 같은데. 데몬 포탈로는 막기 힘들겠죠.
데몬이 쟤들 상대로 아마 진짜 조금밖에 못 버틸걸요? 데몬이 약해서 되게 여린 친구라서. 이거 설치하는데 450골드인데 이거를 지금 310골드밖에 횟수를 못했거든요. 근데 라운드 한 개만 넘겨도 횟수가 되긴 되는구나. 그 여린 친구를 광차로 내몰았던. 된다. 노동발자국님 반갑습니다. 네, 패스했다 이제. 이것도 살만하네. 여기요. 일단 봅시다. 이걸 리페. 왜 팔아? 잠깐만. 아이 참. 이거 뚫렸을 때 그냥 바리케이트로 하나 잡아야 되나? 네, 독슬로우는 판당 하나밖에 못 걸어요. 네, 모든 트랩은 최종 테크는 하나밖에 못 걸어요. 이게 여기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만, 이거 1배속으로. 이거 막나? 이거 하나 밀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막는다. 출시. 다음에도 워리어가 많이 나오네요. 브루트는 또 뭐야? 네, 요거 U자로 뺑뺑이 돌리는 게 제일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막냐? 센다. 아으, 좋아요. 소울아베스트로 1000골드를 모으세요. 이 맛이야. 이거 데몬 쟤들을 상대로 힘을 못 써요. 약해요.
여기도 타고 하나 깔까요? 에임 좋고. 네, 돈 버는 거요. 이 근처 칸에 있는 거를 죽이면 얘가 오골드를 뽑아요. 수급 낙차예요. 빅토리 수금박사. 소울 하베스터를 얻었어. 더 효율적으로 수금할 수 있어. 크로쉬 트랙. 요거는 크로쉬 로드 패러디 맵인 것 같네요. 폭발 광차나 광차 같은 걸로 이거 낙사 잘 될 것 같은 맵인데. 바리케이트만 엄청 깔면 될 것 같은데. 네, 길 건너 친구들 패러디. 워리어 어드벤처. 어드벤처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길 엄청나게 막으면 되지 않을까. 저니맨은 또 뭐야? 드루이드, 프리스트, 호스맨도 나온다. 이거 한번 해볼까? 바리케이트 올인해가지고. 이제 컨셉 플레이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형. 컨셉 플레이 간다. 아이언 클레드 컨셉이다. 바리케이트. 바리. 그리고 점프 트랩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할 것 같은데. 바리케이트. 뭐야, 잘못 눌렀어. 아, 벌써 아프고. 컨셉 플레이 간다. 아 맞다, 수금 박사 여기서 써야겠다. 수금에서 바리케이트 더 뽑자.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뭐 되지? 이거 몇 개만 줄여도. 아 가격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쓰자. 되나 이거? 아 이 맛이야. 아 빛나는 광차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아 너무 아픈데 이거. 빛나는 광차 언제 나오냐? 아 이거 폭발광차 때문에 너무 아프다. 에이 올라가냐? 가지마. 아 끈끈이 나 안 찍어서 못쓰네. 이 컨셉 실패인가요? 땡땡땡.
방향이 이게 아닌가? 대실패. 이거 빨리 깔자. 죽음하자. 안 돼. 가지마, 얘들아. 줄줄 샌다. 여기 하나만 더 깔면. 하나만 더 깔면. 됐다. 으아, 터진다. 나 뭔가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근데 폭발 광차 너무 아프다. 이거 대본 필요한가요? 내 바리케이트 비싼 건데. 근데 이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데몬, 또 데몬 데려와야 되나요? 또 몬? 데몬 인페르노. 더 많은 수금. 트랩도 들고 오자. 자, 일단 한쪽으로 몰아야 돼. 여기를 막으면 이쪽으로 올려나? 일단 이렇게 보내고. 그린동아님 반갑습니다. 여기도 막은 다음에. 아이, 이러면은 일단 1웨이브는 여기서만 나오니까 이거는 나중에 짓자. 에틀리아님 반갑습니다. 1배속으로 진행합시다. 쫄리거든요. 아, 광차가 민다. 일단 빨리 수금해야 돼. 최대한 수금한다. 얘들 어차피 길 건너 다 죽을 거야. 엄청나게 수금하고 있습니다. 수금 박사. 이것이 수금력. 이게 수금이다. 이제 여기 막아줘야 되고. 아, 저걸 못 잡아? 야이! 야이! 아, 냅둬. 아, 빨리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안 돼. 리트. 길 건너기 고인물.
자, 다시. 여기서 최대한 수금해서 빠르게 오른쪽을 막아야 돼. 최대한 수금 땡겨서 여기 막아야 된다. 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모자라? 수금이 부족한데요? 데몬이 필요 없어. 데몬님 실망입니다. 일단 여기 수금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 화염방사 안 들고 왔네요. 기껏 업그레이드 해놓고 안 들고 왔어. 아이, 왜 저리로 가? 하베스터 한번더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은 선택인가 모르겠네요. 500원인데 2골드 올라가서 그래서 업그레이드 안 했었어요. 이거 불트랩을 빨리 깔아야 되나? 아니야, 근데 여기부터 막아야 되잖아. 수리하고. 으아, 빨리 수리해야 돼, 여기. 그리고 불트랩 빨리 깔아야 돼. 아, 너, 고인물이 또. 야, 드디어 불트랩 나왔다. 박사. 더 멀리 공격. 아니, 불이 오래 붙는다는 건가? 불이 퍼져나갈 기회가 생깁니다. 이거 다른 몬스터들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화방 하나 더.
잘 탄다. 일단 몹을 봐야겠죠? 어드벤처러, 나이트 프리스트, 저니맨, 드루이드. 아 이거 아닌데? 왜 여기 생명력 바가 있어? 아, 이거 바리케이트였지. 저거 바리케이트 깨지면 타고 도 깨지나? 잘해야겠네요. 반갑습니다. 파워 디펜스 게임이에요. 그리고 갓게임입니다. 볼트 트랩도 좀 업그레이드 해놓을 거예요. 약한 애들만 나오는 게 아닌데. 와, 소금 박사 장난아니다. 얘가 14,000원 벌었어요. 아, 저 터질 거네. 역시 죽은 박스. 뭘 더 설치해야 되지? 가시도 몇 개 놔줄까? 이미 16,000을 수금을 하셨기 때문에 저분은 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펀드 매니저. 천천히.
아 뭐야 뭐야 잠깐 어디 깨졌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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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깨졌어 뭐지 다 멀쩡한데 어디 깨져서 배속이 풀렸는데 네, 머무는 서브입니다 드루이드가 나오는데 드루이드는 뭐하는 애들이 드루이드 아 체력이 재생되는구나 베테랑 워리어 60마리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일단 다음 라운드에 가서 돈을 씁시다 다음 라운드 아이 이번 라운드에 괜히 돈 쓰지 말고 다음 라운드 가서 돈을 쓰자 일랑말랑 하는데 막았네 수근 박사님 팔자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근 박사님 2만 골드 수금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깼네 수근 박사 뭐야 한 발이 어딨어 왜 안 끝나냐 박사님의 저준가 인디 아 처음에 고인물 때문에 뚫려가지고 엑설런트 경험치 달콤하고요. 더 셀라 이거 뭐죠? 클리안 나 쓰는 게 꿀잼이라고요? 아니야. 문 3개 바리케이트로 막기 되게 껄끄럽게 되어 있네요. 아니구나 여기랑 여기만 막으면 되네. 드워프를 확인하자 드워프 두 마리 드워프 원원원
그러면은 바리케이트를 뒤에다가 깝시다. 이거면 되지. 돈을 조금 많이 쓰긴 했는데. 수근 박사. 리페어 킷 빼죠. 박쥐 들고 오자. 바리케이트 앞에다가 놓고 막으면은 드워프가 들이박을 것 같아서 뒤로 뺐습니다. 라이트닝 트랩 이거 완전 쓰레기던데. 인페르노 트랩. 아, 이것도 써야겠다. 하푼 트랩. 15개 찍자. 리페어 트랩 빼고, 박쥐. 아까 했던 것처럼, 아, 이거 말고. 수근 박사. 밑에도 하나 깔아줘야 되나? 중복은 안 되는데 밑에서도 잡으니까 이거 약간 돈 낭비인가? 여기서 빠져 죽으니까 수금이 잘안 되네. 약간 좀 낭비. 박사님도 약점이 있구만. 이제 인페르노 트랩으로 약한 애들 잡아야겠죠?
맞아서 죽은 거는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방향이 나은가? 이쪽 방향보다. 아예 반대쪽으로 하는 게 나은가? 약간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위에서도 내려오니까 옆 방향이 나을 것 같아. 볼스 트랩 더 만들고. 이제 볼 트랩이 얘들 방패 들고 있는 애들 방패 까는 역할도 했죠. 방패 까고 나서 볼스로 조지는 거지. 아래쪽 소금 박사는요? 200원밖에 못 벌었네. 야, 너! 일단 두고 보자. 투자했으니까 놔둬야 돼. 네, 한 군데서만 들어와요. 여기서 죽는 애들만 얘가 수급할 수 있어. 거기다가 낙사한 애들은 수급도 못해. 아, 버리자, 이거! 으퇴. 빠른 으퇴. 화염이 지금은 저거 실드 까는 용도라서 방패병들. 양념만 해주고 될 것 같습니다. 쟤들이 첫 번째 공격 방어안에 들려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깔자. 편한. 최종 티어도 찍어주고. 박산이 더 뿌렸어요. 벌써 4천원 벌었네. 떨어져 죽은 애들도 수금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의 수금력. 위자드, 드워프, 메테랑, 어드벤처로 마스크맨, 마르크스맨, 마크스맨. 그야 말이다 말. 개판이요. 아, 이것도 설치해야겠다.
됐다 됐다 됐어. 이거야. 완벽해. 밀리엄님 반갑습니다. 아주 좋아. 완전 난장판이야. 진짜 난장판이야. 이게 아비규어리지. 어, 잠깐만. 말 타고 오는 애들 무섭다. 막았지? 어디? 쏙쏙쏙. 방을 뜬금뜬금. 여기서 이무지네. 야, 못 잡냐? 너무 편안한 걸. 러디. 할 거 없어졌습니다. 이러다가 뚫리고 온다. 뭐야, 드워프. 잠깐만. 뭐야, 이 조합은. 드워프 이거 어그로 끌면은 와서 박나? 아이, 끝났네. 끝. 박수야를 부르자. 잠깐만, 도둑놈들 왜 이렇게 많어? 다 잡을 수 있지? 에이, 도둑놈들. 다행이다. 도둑놈들 무서워요. 여기도 겸시 20만이나 주네. 라이트닝 트랩. 던전 마스터. 플레이어 레벨 30에 도달하세요. 제가 바로 던전 마스터입니다. 아, 경험치 이게 뭐야, 불편하게. 단 2000. 웨어하우스. 여기까지 플레이하면 되겠다. 맵부터 보자.
단촐하네요. 바리케이트를 10개나 주는데? 왜? 밀고 당기고 해볼까요? 소코반. 일단 인페르노 트랩이랑 수근 박사님 설치하고 아닌데? 전혀 나아진 게 없잖아. 이거 한 바퀴 유턴 시킬 방법이 없나? 이렇게? 리을자로? 바리케이트 요거 공짜로 줍니다. 스테이지 특성이에요. 꽁. 아, 역시 끈끈이 미만찹이야. 끈끈이 미만찹. 수근 박사? 불트랩? 아니지, 끈끈이 미만찹. 이걸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페르노 트랩 깔고 여기서도 하프 트랩 안 닿지 이거는. 아, 안 닿네. 드워프도 없고 여기다가 저거 하나 더 설치하고. 아,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낫겠다. 왜 업그레이드 했냐 저거. 바리케이트에 타워 설치하려면은 최종 테크까지 올려야 돼요. 여기 설치하지 말고 여기 설치할 건. 아, 나 최종 테크 안 들고 왔구나. 어떻게 하지?
가시나 깔까? 이 게임 깨시 만능입니다. 근데 깨시 레벨 업. 이거는 깔아야겠네. 4배속으로도 깰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쉽구만. 약간 뚫린다. 오, 뚫린다, 뚫린다, 뚫린다. 별관이구만. 수근 박사님 덕분에 만원 벌었습니다. 너무 쉬웠다 이건. 바리케이트 공짜로 주니까 이렇게 편하네. 그리드 락. 너무 쉽게 끝났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히오스인데 이거? 이 문이 깨져야 여기다 바리케이트 깔 수 있지. 저문 깨고 저기 바리케이트 하나 더 깔고 데몬 폭사로요. 데몬님, 데몬님 어디 가셨죠? 와봐. 프리징 트랩 느리게 만드는 거죠. 야, 대문을 넣어봐라. 야, 문은 안 깨지네. 대문만 깨지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전기 폭풍이요? 저거 엄청 약하던데. 아, 근데 전기 트랩의 장점은 땅에 깔 수 있다는 거죠. 땅에 깔 수 있는 트랩이 한정적인데.
캐시트랩 같은 거나 땅에 깔수 있지. 뭘 데리지? 수근 박사? 여기는 일단 막아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막으면 되잖아. 아, 여기도 막아야 되네. 이 맵 드워프 있나? 드워프는 없고 홀스맨 있네요. 인페르노 트랩을 빼고 프리즈 트랩도 한번 써보죠. 아, 여기 강화되지. 참, 여기까지 막으면 이렇게 들어오나? 아닌데, 이거는 동선이 너무 아닌데. 아, 뭐 입구가 4개요. 데몬요? 답답하네 이거. 대칭 맵이지. 레일로 들이받게 하자 일단. 이렇게 여기 나중에 문 깨지고 나면은 바리케이트로 막고. 리페어 킷 들고 오고. 그러면은 밑에도 똑같죠. 아이, 뭐 이렇게 많이 막아야 돼? 바리케이트도 돈 아까운데 이거. 문 일단 부숴볼까? 아, 수근 박사 할 걸. 지금이라도 할까? 너무 늦게. 이런
이러면 이제 이쪽 밑으로 오죠. 이거 밑에 것도 부술까? 라이덴님 반갑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데몬으로. 프리징 트랩. 아하, 얼려서 많이 들이받게 하자. 여기에다가 볼트는 이렇게 설치해야 되나? 아, 네, 바리케이트. 아니, 여기 폭발을 여기 맞아? 이거 바리케이트 여기다 밑에다가 설치할 걸왜 여기다가 설치했지? 얘도 위치 이상해. 얼굴도 프리징 트랩이랑 같이 작동을 하네. 해야 돼. 저거는 깨져도 돼. 공상과 화상을 같이 건다. 라이트닝 트랩을 계속 갑시다. 죽은 박사님이라나 진짜. 이거 괜히 깔았다. 이거 환불. 여기 깔아. 죽은 박사.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되네요. 별로 안 어렵네. 라이트닝 트랩도 나름 괜찮다. 근데 이제 말맨 기수맨 들어오는데 그거 어떡해.
데모는 이미 틀렸습니다. 어, 말. 프리징 때. 말 얼리지도 못하는데. 죽은 박사 이런다. 900원 벌었어. 더불어. 원금 회수하기 전에 끝나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쉬운 맵이네요. 괜히 돌았어. 여기까지. 카타콤. 내일이면 얼추 끝나겠는데요.